려도 컴퓨터는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, 려독입니다. AMD 젠2가 7월 7일 공식적으로 출시되고 나서 커뮤니티고 유튜브고 아주 막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느냐 난리 부르스가 났습니다. 그래서 저희 려도 컴퓨터도 질 수 없잖아요. 그래서 한번 저희도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지난번 3600 테스트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320 칩셋, 450 칩셋, X470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570 보드까지 어떤 성능의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들의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. 지금 바로 보실까요? 보드에 따라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진 않는데요. 가장 중요한 게임 테스트를 한번 보러 가시죠. 출발. 잘 보셨나요? 이렇게 3600을 물려서 320 보드, 450 보드, 470, 570 보드에서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. 사실 뭐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멀한 그런 유저들이라면 320이나 450 같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이제 3600X라든지 뭐 3700X, 3800X, 뭐 3900X 이런 CPU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320이나 450보다는 고급진 그런 보드들을 사용하시는 게 PBO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터트리면서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건 3600 같은 그런 노멀한 CPU를 오버클럭 안 하고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유저들한테는 320이나 450, 그 다음에 그 윗급으로 쓰실 분들은 X470이나 새로 나온 X570 보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
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